편의점 GS25와 CUA에 이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24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 중단을 권고한 이후 해당 제품들이 편의점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배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이후 4일 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전국 편의점에서 설 곳을 잃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마트 24와 세븐일레븐은 액상형 전자담배 공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중단 대상 품목은 줄랩스의 트로피칼 딜라이트, 크리스프 3종과 KTNG의 키드 툰드라 1종입니다. 앞서 GS25와 CU 등도 각각 24일과 25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점포수 기준 편의점 업계 1위부터 4위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 및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편의점 매장 중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편의점에서 퇴출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낸 이후 업계가 발을 맞추는 모양새지만 해당 제품을 사용해온 흡연자 다수는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얼마나 더 유해한지, 관련형은 덜 유해하다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데다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은 다음 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성분 분석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배유환입니다.